자, 자신의 나이를 우리 모두 각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자신의 나이에 플러스 3을 해 주십시오. 네, 다 다르겠죠? 자, 그 숫자에서 빼기 5를 해 주십시오. 네, 다 잘하고 계시죠? 자, 그 숫자에 플러스 7을 하시는 겁니다. 플러스 7.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숫자에서 빼기. 자신의 나이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나이를 빼주십시오. 되셨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플러스 5를 해주십시오. 다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자, 그 숫자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자, 모두 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입니다. 그 숫자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1입니다. 어. 자, 그러면 어떤 숫자 합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나이는 다르지만 어떤 숫자 합에 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신 지금 그 마지막 숫자가 이 카드의 숫자가 될 겁니다. 에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카드에 없는 숫자인데. 없다고요? 네. 진짜로요? 없어, 없어. 자, 큰 소리로 시청자분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마지막에 그 생각한 숫자 어떤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21? 어, 카드에 없어, 21은. 21. 대박. 와. 매직 마법이죠. 야, 진짜 대박이다. 야, 기가 막혀. 대박입니다. 자, 대박입니다. 역시 역시 대박. 역시 역시. 대박, 대박, 대박. 좋아. 자, 이 기세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자, 이번 문제는요. 사진 힌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아직 TV 안 켜신 분들 마지막 찬스입니다. 지금 켜시고 TV로 사진 힌트 꼭 확인하시고 정답 맞히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주세요. 조선시대 실존 인물로 전해지는 당대의 도술가는 홍길동, 일지매 전우칠. 자, TV 보시는 분들은 사진 힌트가 나갔습니다. 아~ 어때요, 어때요, 현우 씨? 야, 너 잘 모르겠지만 찬스 보니까 바로 정답 알겠네. 그러니까. 이래서 TV 켜야 돼요, 금요일에는. 자, 조선시대 도술과 환술에 능했다고 전해지는 인물. 말하자면 현대 그 최현우 씨 같은. 저. 그런 분이죠. 네. 자, 현우 씨 언제 어떻게 마술 시작한 거죠? 제가요? 네. 마술 왜 시작했냐고요? 네. 여자 것이냐고! 아유, 재밌기도 해. 자, 정답 보여주세요! 그렇죠, 야. 전우치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자, 9만 2천 명. 아, 다들 TV 보시나요? 네네. 96%가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강동원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전우치는 말이죠. 지봉유설이나 대동기문 같은 조선시대 각종 기록에 따르면 환술과 기예에 능하고 귀신을 잘 부렸다. 혹은 밥을 내뿜어서 흰 나비를 만들었다. 등의 이 행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저 최현우 씨도 밥으로 나비 만들 수 있네? 맨날 하죠. 그 정도쯤이야 맨날 제 일입니다. 그저께도 한 6마리 만들어서. 아, 6마리 네. 만들어지죠. 네. 네네. 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동안 받았던 질문 중에. 상당히 했던 질문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아버님들은 도박하면 돈 딸 수 있느냐. 아이고. 또 우리 어머님들은 남편 좀 반으로 잘라달라. 저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술사지. 그럼 위험한 부탁은 저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마술사 우리 최현우 씨와 함께하는 꿀잼 퀴즈방. 다음 문제는 우리 잼 하나의 활약 시간입니다. 듣기평가 문제 준비하고 있는 박소연 아나운서.